안녕하세요. 머니에셀 강수지 기자입니다. 주민은 물론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이들이 인천 계양 신도시에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계양이 6월 2일 3기 신도시 가운데 최초로 지구계획 승인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인천 계양 신도시를 제2의 판교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을 알렸습니다. 오늘은 인천 계양 신도시의 개발 계획과 투자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계양 신도시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화려한 도시의 모습까지는 아니지만 인천 지하철 1호선 박촌역 인근으로 인근의 도심 기반 시설이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인천 계양 개발 계획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나요? 예, 계양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 3개 신도시 중에서 뭐 입지상으로 본다든지 사업 진행 속도로 봤을 때 가장 많은 관심을 이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정식 명칭이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라는 명칭을 갖고 있죠. 이 명칭에서 아실 수가 있는 것처럼 단순한 택지개발 사업, 이게 아파트만 넣는 것이 아니고 테크노밸리라는 자족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방식으로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자족 기능을 먼저 살펴보시게 되면은 자족 기능 용지에 정보통신 기술이라든지 디지털 콘텐츠 관련 첨단 산업도 유치를 할 계획이고요. 인천 DNA 혁신밸리하고 또 서울 상암 DMC 마곡지구 등과도 연계해서 계속해서 이 지구 내에서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상당히 많이 담겨 있는 곳이 여타의 3개 신도시 지역과의 차별화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4가지 방향의 특화 전략을 잡고 있는데 보행 특화 도시, 창의 혁신 도시, 그리고 아이 돌봄 교육 도시, 능동형 스마트 시티와 같은 4가지 목표를 잡고 도시 건설 계획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촌, 규련, 동양, 상야, 병방동 일대 335만 제곱미터 규모로 진행이 됐죠. 17,289가구의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예상되는 인구는 38,996명, 거의 뭐 4만 명 가까운 인구를 수용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의도 공원 4배 규모의 이제 공원을 확보하게 되고요. 목표상으로 판교 테크노밸리의 1.7배 규모의 자족시설 용지죠. 자족기능 용지에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업무시설을 넣겠다라는 계획을 담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이제 가장 처음 전체적인 신도시의 개요로서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천 계양 신도시에 또 사전 청약이 예정이 되면서요. 또 벌써부터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7월에 공공분양주택 2개 단지 1,050가구가 사전 청약 접수를 받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 공공분양은 709가구이며 또 신혼희망타운은 341가구로 신혼부부나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의 시선도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에 본 청약이 진행되고요. 2025년에 입주가 될 예정입니다. 인천 계양 신도시의 입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실 걸로 보이는데요. 입지가 구체적으로 좀 어떤가요? 예, 그 신도시를 여러분들께서 이제 바라보실 때 차후에 예정되어 있는 교통 계획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교통 계획을 배제한 상태에서 현 상태의 그 교통 입지는 어떤가부터 먼저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이 도시 계획, 교통 계획이라는 것이 계획했던 그 시기에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계양 신도시 같은 경우는 현재 놓여져 있는 교통망 자체가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인천 지하철 1호선이 근접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7호선 부평구청역으로 이동하시기도 쉽겠죠. 7호선은 당연히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은 노선 중에 하나이고 또 공항철도 접근성도 좋아서 김포공항을 비롯해서 주요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노선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는 부분에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되는 교통계획도 있는 것이죠. 계양 신도시를 비롯해서 3개 신도시 전반적으로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계양 신도시는
김포공항역과 계양지구, 대장지구, 부천종합운동장을 잇는 SBRT라는 간선급행버스 체계가 마련이 될 계획이어서 교통기능이 계속해서 좋아지게 될 것이고요. 그 결과로서 주변 철도노선 5호선, 7호선, 9호선, 공항철도 그리고 또 차후에 GTX B노선까지도 연계가 돼서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인천지하철 1호선이 박촌역까지는 이 지구로부터 약 7분에서 8분 정도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위치에 자리 잡고 있고요. 현재 그 역 부근에 이미 들어서 있는 단지들이 있겠죠. 계양 한양 수자인이라든지 한화 꿈의 그림, 박촌 풍림 아이원 등이 들어서 있어서 일정 부분의 이제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이제 신도시 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기반시설이 점차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보실 수도 있겠죠. 지도를 크게 펼쳐놓고 보시면 계양신도시는 기본적으로 김포공항과 마곡지구까지의 그 지리적인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각각 2km, 5km 거리로 가까운 곳이어서 신규 아파트의 공급과 함께 주변에 가까운 곳에 대형 일자리가 있다는 것,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국토교통부는 김포 한강이나 인천 검단 등 2기 신도시가 자족 기능이 없는 배드타운으로 전락했다는 점을 감안해서 계양 신도시를 자족 도시로 만든다는 방침이죠. 그만큼 기존 신도시의 단점을 보완해 완성도가 높은 도시로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건데요. 동시에 또 충분한 주택 공급을 통해서 집값 안정도 도모한다는 의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 전부터 이 같은 개발 취지와는 다르게 효과가 껑충 뛰는 분위기라고 하는데 상황이 좀 어떤가요? 계양신도시 같은 경우에 3개 신도시 그 안에서도 입지라든지 차후에 예정되어 있는 이 교통 노선의 추가적인 개선과 같은 것이 이 가격에도 어느 정도 기대감을 불러넣으면서 이 주변 지역에 호가가 올라가는 그런 양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실거래가 기준으로만 보시면 주변에 이미 입주를 했던 계양 한양 수자인 아파트 전용 121제곱미터는 작년도 7월이 가장 이제 마지막 거래 가격이 집계된 시기였습니다. 5억 4천만 원의 실거래가가 집계되었었고 전용 85제곱미터는 2021년 1월에 1층 실거래가가 4억 4,600만 원에 집계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실거래가 집계 이후에 최근 들어서 아직 뭐 실거래가로 반영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이 매도 호가가 상당히 많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전용 85제곱미터일 경우에는 뭐 8억 수준, 그리고 전용 121제곱미터일 경우에는 9억 수준의 이 매도 매물이 나와서 매도 호가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실제 그 가격에 체결될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이긴 합니다만 그 지역에 만들어지고 있는 분위기 자체가 가격을 계속 올려서 이 매물을 내놓게 되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을 좀 예의주시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현상은 3개 신도시의 이 추가 물량 공급을 통해서 서울과 수도권 전반적인 가격 안정을 이루고자 했던 정부의 의도하고는 좀 다른 방향의 엇박자가 이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한 가지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진짜 효과가 굉장히 높게 설정이 되어 있네요. 갑자기 거의 뭐 두 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이제 매도 효과가 불려졌다는 것은 좀 지나친 면도 보이기도 하고요. 그만큼의 기대감이, 심리적인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반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처럼 인천 계양 신도시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역의 분양가가 어떻게 형성이 될지에도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예상 분양가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투자 시 주의해야 할 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계양 신도시를 포함해서 3기 신도시 전체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사전 청약과 본 청약으로 나뉘어져서 청약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실제 이 법률상의 계약, 여러분들이 실제 계약금을 납부하게 되는 본 청약은 사전 청약으로부터 대략 한 2년 후가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점은 사전 청약 단계에서 제시되었던 분양 가격하고 본 청약 시에 확정되는 분양 가격이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것인데 그 분양가 상한제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이 택지비가
계속해서 뭐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2년 후 본청약 시점에서는 당초에 사전청약 시의 분양가격보다 올라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늘 염두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예측되는 것은 3기 신도시의 분양가격은 주변 그 일반 매매 시세의 70~80% 정도로 분양가격이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은 되고 있는 상태고요. 계양 신도시 경우에는 기존에 공급이 됐었던 2기 신도시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상당 부분 보완하면서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신도시 공급을 하겠다라는 발표도 있었고 또 실제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보니까 관심이 또 수요가 많이 몰리면서 그 주변 지역으로까지 확산되면서 시세의 상승을 유발하는 그런 모습도 또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항상 실수요자도 마찬가지고요.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상황들은 너무나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보지 마시고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도 같이 따져보면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지금의 시장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분양가격이 본청약 단계에 가서 추가로 상승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더불어서 3기 신도시의 공급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요체는 토지 보상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다행히 인천 계양과 같은 경우는 다른 신도시, 이 3기 신도시 구역들 대비 토지 보상이 꽤 빨리 진행되고는 있습니다만 토지 보상이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본청약으로 넘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했던 지역에 3기 신도시 그 당첨이 되신 분들도 최초에 제시되었던 내가 머릿속에 그렸던 그 시기에 입주까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직장 통근 거리라든지 자녀 교육을 위해서 나한테 가장 맞는 3기 신도시에 해당되는 지역들 물론 이 인천 계양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미리 해 두시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적극적으로 사전 청약에 뭐 지원을 하신 이후에 당첨이 되셨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제 본청약 단계까지 어떻게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가 늘 면밀히 살펴보시면서 검토해보시는 그런 자세로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을 준비하시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인천계양 신도시의 개발 계획과 청약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계양이 6월 2일 3기 신도시 가운데 최초로 지구계획 승인을 받았는데요. 정부가 인천계양 신도시를 제2의 판교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을 알린 상황입니다. 주소장님께서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이후 본 청약까지 상당한 시간이 남아있으므로 분양가격의 상승 가능성, 토지 보상 등 진행 상황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고 사전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겠다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됐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준비한 내용을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유익한 부동산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싸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한발 앞서 이슈를 말한다. 부동산 이슈앤 브리핑. 머니에스와 함께하는 부동산 정보 머니앤더시티.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건축주만의 프로젝트 건축주 프로젝트 세미나 쇼미더 고민.